오늘 시장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지 주력 종목들, 전문가들의 종목 관련 관심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희 연구원님은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KT&G, 그 오리온, 그다음 농심, 하이트진로입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종목 네 가지 중에 역시 음식료 업종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포인트라고 하면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점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 받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가 이제 저평가, 그 다음에 조정을 많이 받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음식료 업종 섹터 내에서 유망한 종목 네 종목 추려봤습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종목 말씀해 주실 때 삼양식품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는 이제 원가 개선 자체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재료 투입 단가가 이제 선행이 되었고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하락을 했다는 것은 4분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투입 원가 자체는 좀 유의미하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비 경기라든지 가격 저항 때문에 이제 물량 자체가 매출이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성장이 이제 좀 더뎌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푸드에 대한 수출도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푸드에 대한 수출이 견조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음식료 업체들 중에서 시총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점들 생각해보면은, 이제 해외 매출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해외 매출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업종 밸류에이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업종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이 역사적 하단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가장 좀 저렴한 위치에서 시장이 나쁠 때 접근하기에는 뭐 좋은 업종들이다, 좋은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제 그 안에서도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꼽은 종목은 이제 오리온과 하이트진로인데요. 오리온과 하이트진로를 꼽은 이유는 그 업종 내에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부터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고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오리온과 하이트진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살펴보자면 일단 오리온은 3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 8,118억, 그래서 전년 대비 9.5% 늘어난 수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434억으로 전년 대비 한 17.8% 정도 늘어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인상 깊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7월, 8월만 보더라도 그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꽤 잘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든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름에 이제 실적을 선방했던 것이 앞으로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이 완화됐다든지, 그 다음에 경쟁 완화 때문에 매출이나 마진 등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중국이나 뭐 베트남, 러시아가 이제 대표적인 오리온이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이라고, 외국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내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존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보다는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해외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화이트진로입니다.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700억 정도,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50억
수치로 이제 전년 대비 약 38%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3분기는 전년 대비 실적이 실적이 나빠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4분기부터 4월부터 이제 주전 가격이 인상이 됐었고요. 그렇죠. 판매 가격은 그대로였죠. 그다음에 신제품의 이제 광고 비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좀 늘어나서 부담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최근에 오비 맥주였죠. 경쟁사가 맥주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이트진로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광고 판촉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가격을 올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경쟁사가 맥주 판가를 올리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성립이 되면서 손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음식료 업종 저희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